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전과 함께할 첫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제주도의회에서 열립니다. 두 행정시장 후보자 모두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일고 있어서 재산 형성 과정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아라동 토지를 매입할 때 제출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취득자 구분에는 농업인으로 표시했고, 취득 목적은 농업 경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MBC가 입수한 강병삼 후보자와 토지를 함께 매입한 변호사 3명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구체적인 농업 경영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단체 채팅방 이름을 아라동 농부들로 지은 이들은 오일 시장에서 씨를 사서 뿌리자면서도 정확한 파종 시기나 판매처도 모르는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밭을 갈고 씨만 뿌리면 된다는 이야기와 관련 동영상을 공유하는 수준에 그쳐 농업인과 농업 경영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강병삼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땅이 33필지에 3만여 제곱미터에 이르고 이 가운데 농지가 20필지에 2만 제곱미터를 넘습니다.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은 이어 열리는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우 후보자가 2018년 구입한 3,800제곱미터가 넘는 밭. 소득원으로 사업소득이라고 신고했지만 후보자는 2014년 이후 뚜렷한 경제활동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또 배우자, 자녀 등과 30필지 2만 10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자녀의 토지 취득 경위와 자격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재산 증식 과정에서 투기성 여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행정시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도민 눈높이에서 이렇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코드 인사로 인해서 이제 인사 시스템에 대한 이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영훈 도정의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논점이 될 거고, 그에 따른 오영훈 도정의 업무 수행 어떤 능력에 대해서도 다시 검증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숱한 의혹 속에 막이 오르는 민선 8기 도정의 첫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행정시장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체 없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또 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장 인사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 공신 보은 인사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 23년 만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는 다르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을 공모한 공범으로 인정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제주시 삼도동의 한 골목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살해되자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단서나 목격자를 찾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 사건은 재작년 조직폭력배인 56살 김모 씨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자백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캄보디아로 도피했던 김 씨는 경찰에 체포됐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방송사 PD를 협박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범에게 지시하면서 특수 제작한 흉기를 사용할 것을 알았던 만큼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행과 뒷조사,
도피자금 제공 등 실행 행위를 분담해 살인죄의 공동정범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여 년 동안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왔던 피해자의 지인들은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그 통안의 세월이 23년이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적지만 그래도 단죄될 수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검찰은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검경의 적극적인 수사로 실체적 정의를 구현했다며 범행을 지시한 배후도 추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에는 어제 정체 전선이 남하하면서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주택과 도로, 밭이 침수되고 담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시 고층 빌딩 위로 번개가 잇따라치면서 하늘을 보라색으로 물들입니다. 곧 제주로 들이닥친 비구름은 시간당 최고 65mm의 비를 퍼부었습니다. 새벽녘 집중된 비는 순식간에 얼음무릎 높이까지 차올라 주택 마당은 물론 마을 안길도 집어삼켰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양수기를 돌려보지만 만조 시간대와 겹쳐 물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난 죽어지 카드등 벌벌 떨어붙이지. 지금 난 뛰어오는 이제 이거지 뛰어오는 걸 소방서 차 오고 이런 막 기계 몇 개로 풉니까 이거 이만한. 이곳 동부 지역에는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길이 25m의 다세대 주택 벽돌 담벼락도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당탕은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자동차가 두 대가 좀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황당했죠. 농경지도 물바다로 변해버려 가을 수확을 앞두고 있던 농작물은 흔적조차 찾기 힘듭니다.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비닐하우스 한 채가 불에 탔고 비로 인한 피해가 13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제주에는 한라산 300mm, 서귀포에도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남하안 정체전선이 쏟아부은 물폭탄은 섬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대구시가 원스톱 기업 투자센터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대구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인허가를 받는 데만 1년씩 보내야 했던 관행을 깨고 모든 행정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는 거죠. 대구 MBC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월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준공한 쿠팡 첨단물류센터는 투자 의사를 밝힌 뒤 첫 삽을 뜨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산업시설용지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바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사례이긴 하지만 보통 기업이 대구에 공장 설립을 계획하면 행정 절차를 밟는 데만 6개월에서 1년을 보냅니다. 관공서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투자를 포기하는 기업도 생깁니다. 대구시는 투자를 결정한 기업이 건축 인허가를 비롯한 모든 행정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기업 투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지역에 투자 유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들이 대행하듯이 그렇게 지원함으로써 투자의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하고 기업들이 대구 가면은 기업 회계가 참 정말 좋다. 공장이 들어서기까지는 전력과 상하수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관계기관을 모아 투자지원 협의처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LH, 대구도시개발공사, 한국전력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15개 기관은 부지 공급과 입주 지원을 돕습니다. 또 8개 구군에 건축, 환경, 교통 등 담당자와 유관기관 직원 150여 명으로 실무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건축 인허가와 용수 문제, 공장 등록 등을 빠르게 해결해 줍니다.
대구시는 구군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 건축 인허가를 신청한 기업이 착공하기까지 2개월이면 충분할 걸로 내다봅니다. 투자 의향서만 보이고 확실한 재원만 확보됐다면 모든 행정 절차는 시나 우리 구청이나 군에서 대행을 해주고. 최근 안심 뉴타운에 매장을 짓기로 한 스웨덴 기업 이케아와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투자를 약속한 프랑스 기업 발레오가 원스톱 지원의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비가 그치고 목요일 아침 제주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어젯밤은 주무시기 한결 수월하셨죠. 산지와 남부 지역에는 어제 300mm 이상의 큰 비가 이어졌는데요. 모처럼 만에 낮더위와 밤더위는 쉬어갔습니다. 오늘도 크게 덥지 않겠지만 해가 비추고 습도가 더해지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올라서 31도가 예상되고요. 내일은 34도까지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다시 발효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저녁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에는 낮은 구름이 껴서요.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공기가 비교적 선선한데요. 아침 현재 기온 24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올라서 3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활동하는데 더위 불쾌감이 심하진 않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늘 30도 안팎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지만 오늘 해무가 껴서 해상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는 오전까지 비가 오면서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시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올 텐데요. 제주도는 일요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픈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함께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3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였고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추가했는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에 열립니다. 대법원은 제주도청 본관 현관 옥상에 올라가 제2공항 반대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 활동가 8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막촌 사람들은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상고 기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올 들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관광객들의 소비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에서 관광객이 신용카드로 소비한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4%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과 여행업의 매출액이 23.7% 늘었는데 특급 호텔은 31.9%, 관광여행사 87%, 전세버스는 62.9% 늘었습니다. 제주도와 우도면 주민자치위원회, SK텔레콤 등은 청정 우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우도에서는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컵 순환 시스템과 투명 페트병 자원순환 시스템, 청정 우도 실천 서약서 등을 운영해 국내 최초로 관광 분야에서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일정 금액을 물리는 제주 환경보전 분담금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제주 환경보전 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 방안 마련 용역을 한국환경연구원에 맡겨 내년 8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관련 부처와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쟁점 사항에 대응할 논리를 마련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